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구경 제 115회차 석일보입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제28 도행품 4장에서 7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행복을 추구하지만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 않아요. 행복이나 불행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잡혀지거나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행복은 마음에서 느껴야 하는데 마음은 늘 탐진치에 빠져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생사비상고요 능관견위해라 용리일절고요 행도일절체라 라고 하셨는데 생사는 더덥고 괴로운 것이다. 그것을 잘 관하는 것 지혜롭다. 라고 하나니 일체의 괴로움을 여의고자 한다면 도를 행해서 모든 것 없애버려라. 또한 5장에서는 생사비상공이요 능관견위해니라 용리일절고 단당큰행돈이라 생사는 더덥고 공한 것이니라 그것을 잘 관하는 것을 지혜롭다 하나니 일체의 괴로움을 여의려고 하거든 오직 부지런히 도를 행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조각의 구름이 형성이 되는 것과 같고요. 또한 한 생각에 사라지면 한 조각의 구름 이지러짐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각각 자신의 이기와 아집으로 탐욕을 만들고 번뇌를 하지만 본래는 조차도 없었고요. 또한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치를 잘 관찰을 하면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 도를 향할 수가 있으니 부지런히 도를 행하라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기시당직기요 악여우복연이라 여타무점휘요 개파불진돈이라 일어날 때라면 곧바로 일어나서 어리석은 이가 깊은 못 덮듯이 하지 말아라. 소견 없는 세계에 함께 떨어져서 계획을 맞춰도 도에 나가지 못하리라. 념응 념직정이요 념불응직사라 해이불기사 사정도 내성이니라. 생각이 도에 걸맞으면 그 생각 곧 바르고 도에 걸맞지 않으면 그 생각 삿되 나니 여기서 도를 얘기하는 건 8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로워서 삿됨을 일으키지 않고 또 바른 것을 생각하면 도는 곧 성취가 된다라고 했는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현상은요. 꿈이나 환상 또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또한 아침 이슬이나 번개 뿔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고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눈에 보이는 대상인 물질적 형체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귀에 들리는 대상의 소리, 또 코에 맡아지는 대상의 냄새, 혀에 느껴지는 맛, 피부에 닿는 촉감, 기억의 대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사성제팔 정도의 진리로서 온이 공한 이치를 알고 지혜의 눈을 열어서 취함도 집착도 없이 단과 상에 물들지 않으면 시끄러운 세상 티끌에서 환히 벗어나게 되리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요. 그 아픈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깨우치는 것이니 늘 평안함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구경 제115회 자석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석일공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